네, 이번 시간에는 그 동작, 형태, 소리, 펜까지 살펴봤으니까 제어블럭에 있는 반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제어블럭에서 보시면 무한반복이라는 블럭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반복 횟수를 정해줄 수 있게 반복 몇 회, 이런 블럭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그 좌표계를 기억을 더듬어서 어떤 하나의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이 한번 반복 블럭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삭제해 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새로운 스프라이트가 하나 로드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볼 것은 이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00, X가 마이너스 200, Y는 100인 위치를 여기를 지나서 다시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 X는 100이죠. X는 100, 그 다음에 Y도 100인 위치로 여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X는 그대로 100이고 Y는 50인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를 반복 블럭을 사용해서, 근데 우리가 아직 반복 블럭을 사용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지금 X는 마이너스 240, Y는 마이너스 100. 이 위치로, 240은 너무 크네요. X가 마이너스 200, 네, X가 마이너스 200, Y는 마이너스 100인 위치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위를 바라볼 수 있게 제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프라이트의 방향이 정해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00 그대로고 Y가 100인 위치까지 이동시키려고 했으니까 지금 Y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100까지 가려면 만약에 10만큼씩 이동한다 그러면 100 이동하는데 10번 이동해야 되니까 또100 이동해야 되니까 20번 이동해야겠죠. 그러면 10만큼 움직이기, 이거를 10번을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5, 6, 7, 8, 9, 10. 한번 움직여 볼까요?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위 블럭을. 예, 여기서 10만큼 이동했죠. 근데 너무 빨리 이동하니까 그 이동하는 게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제어 블록으로 가서 1초 기다리기 블록을 중간중간에 끼워줍니다. 근데 여기서 1초는 너무 느리니까 0.5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5초 기다리기 블록을 복사해서
중간중간에 깨워줍니다. 다시 맨위 블록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여기서 또 10번 가야 되니까 아예 이 블럭을 복사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위 블럭을 실행시켜 보면 100까지 이동하려면 하나가 더 부족하네요. 하나 더 넣어주죠. 스프라이트가 10씩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 현재 좌표는 X는 마이너스 200, Y는 100이죠. 근데 블럭이 너무 많으니까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블럭이니까 이것을 반복 블럭으로 대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 이게 지금 현재 20번 반복됐으니까 이걸 그냥 삭제해 주고요. 이 반복 블록을 20번 이 동작을 해라. 그러면 똑같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복 블록을 하면 코드가 이렇게 짧아질 수가 있죠. 예, 지금 똑같은 동작을 했지만 코드가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가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동작 블록에 가서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돌려야 되나요?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돌리면 되겠네요. 이것도 지금 돌아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빠르니까 지금 잘안 보이죠? 0.5초 기다리기 블록을 넣겠습니다. 다시 블럭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것도 6번 반복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되는데 이것도 반복 블럭으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는데 여기 15도 돌고 0.5초 기다리기를 6번 반복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맨위 블록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죠. X 좌표 마이너스 200, Y 좌표 100. 그 다음에 현재 90도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X가 마이너스 200인데 X가 100까지 와야 되니까 100, 200, 300까지
이동해야 되죠. 그럼 30번 이동해야 되겠죠. 반복 블럭 30번 이동이고, 동작 블럭에 가서 10만큼 이동하기 블럭을 넣고, 그다음에 제어 블럭에서 0.5초 기다리기로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예,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 좌표가 100에 갔고 X100, Y100, 지금 현재 상태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스프라이트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50까지 이동하려면 5번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회전하는 블록을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엑스 좌표가 이동하는 것을 잘 보시면 좌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여기서 아래쪽으로 여기 Y가 지금 현재 100인데 Y를 50까지 아래로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 불러 50까지니까 5번만 반복하면 되겠죠. 10씩 이동을. 그래서 동작 블록에서 10만큼 움직이기, 그다음에 제어 블록에서 0.5초 기다리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반복 블록을 사용해서 다 구성해 보았습니다.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가 100, Y가 50인 위치, 현재 위치로 스프라이트가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